검은 옷이랑 옷을 좀 걷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바꿀 만큼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끝났기 때문에 너무 바꾸고 싶더라고요. 오늘 쓸 흡증기는 미라클 흡증기고요. 그리고 사용할 드릴은 엠프로 엠컨트롤인가? 어쨌든 아이즈미 제품입니다. 이 거치대는 세신 거예요. 오늘 사용할 비트는 좀 닳긴 했는데 이거 아마 제가 세리브에서 샀던 비트인 것 같아요. 키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젤들을 다 갈아내고 팩트도 어느 정도 갈아내다 보면 이렇게 들리는 구간이 나와요. 이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봐야 되는데 이걸 끼고 있어가지고 일단 대충 자라난 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자란 게 아닌 것 같아서 적당히 맞출게요. 그리고 파일 사용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얼추 모양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모양 잡기가 조금 쉽네요. 요 정도로 너무 뾰족하지는 않은 그런 뾰족함이랄까? 얄쌍함 정도까지 만들어줄게요.
먼지가 너무 날려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막 가리길래 살짝 흡진기를 해줬습니다. RPM은 6에서 7 정도 하면은 저는 적당했습니다. 큐티클이 되게 많고 단단하고 두꺼우신 분들은 이 밑으로는 아마 안 떠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앞에 그릿이 있고 뾰족한 비트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만 써도 이렇게 거의 큐티클이 다 리피팅이 되거든요. 그 사람마다 약간 다르니까 그때그때 비트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클 리무버는 세리오 거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디퍼는 블랙스완입니다. 엄지 끝. 저는 이렇게 한 줄 일단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 속에 있는 애들을 한 번 더 떼어냅니다. 떼어낸다기보다는 잘라내는? 장갑을 꼈더니 뭔가 물티슈가 불편해서 물티슈는 치워버렸어요. 종지도 중지는 약간 큐티클이 두꺼운지 딱딱딱딱 자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큐티클 정리는 이렇게 끝났고요. 정리하고 나니까 밑에 거스러미가 생겨서 이 거스러미들을 좀 없애줄게요. 이제 베이스를 바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베이스는 지젤리예요. 자, 이제 베이스까지 다 바르고 나왔고요. 이쪽 손을 꾸며보겠습니다. 얘는 왜 되어 있냐면 제가 릴스를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패스하고 나머지 이렇게 4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런 네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거랑은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요. 일단 오늘 쓸 컬러는 일단 흰색, 그리고 실버 오팔 글리터들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얘는 홀리 오너먼트라는 친구인데요. 아트 글리터 25번. 그리고 디포레스트, 요거는 요것도 아트 글리터네요. 27번이에요. 네, 요거는 베러톤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렇게 깜짝이야. 흰색깔 시럽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프롬! 프롬 화이트 컬러 유명하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고요. 일단 오늘 풀스톤을 한 군데다가 할 거고 나머지는 다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그 풀스톤 한 군데 할 곳을 정해서 거기다가 먼저 풀 컬러를 발라줄게요. 요런 컬러감이고요. 저는 네 번째에다가 풀스톤을 해줄게요. 왜냐면 반대 손에는 제가 검지에다가 풀스톤을 했거든요. 이번엔 네 번째에다가 해주면 뭔가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건 발라주고, 얘는 잘 보면 안에 막대 글리터가 들어있는데
막대 글리터 들어있는 애들은 옆으로 비비거나 바르면은 이 막대가 일자가 아니라 가로로 뉘어지는데 전 그게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자로 발라줬습니다. 큐어링 할게요. 나머지는 흰색 시럽으로 바탕을 살짝 깔아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일 듯안 보일 듯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술 쳐놓은 브러쉬로 바탕을 그라데이션으로 깔아줄 거예요.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옐로우 라인 감추기 용도입니다. 다음 중지와 소지도 한 번에 발라주고 밑에 부분을 살짝씩 끌어내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큐어링 한번 하고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 홀리 오너먼트 25번 사용해서 글리터 그라데이션을 해줄 겁니다. 아까 흰색으로 바탕 칠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냥 거기 위에다가 덧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글리터가 있어가지고 바르기만 해도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연출돼요. 그다음에 브러쉬로 밑에 살짝 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대로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글리터 바르고 펼쳐주고 이렇게 큐어링 한번 할게요. 뭔가 약간 약한 느낌이어가지고 끝부분에 글리터 한번더 발라서 조금 더 반짝반짝 할수 있게 두 코스를 해줍니다. 예쁘죠? 이건 굳이 안 펼쳐줘도 돼요. 바로 큐어링 할게요. 이제 이두 개는 사용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디포레스트 실버 플레이크인데요. 얘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냥 얘가 이것만 하자니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펼쳐주는 용도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원콧을 딱 해줄게요. 이렇게 큐어링 해주고 이제 요 체인을 붙여줄게요. 군번줄 같이 생긴 체인입니다. 픽스젤 없으시면 띡한 클리어젤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시고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핀셋 사용해서 얹어줄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붙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길게 좀더 길게 이렇게 재단을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완벽하게 모양 딱 만들고 재단하려고 하면 아 남의 손할땐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내손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모양 만들다가 흐트러지고 만들다가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체인은 앞에서 봤을 때 예쁠 때까지 붙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가장 많이 걸리는 아트 드로잉 제외하고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트위드랑 이 체인인 것 같아요, 진짜. 체인은 집착하면 할수록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아트예요. 네, 샵입니다.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잠시 받았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잡고 있어요. 여기만 살짝 다듬어주면 다될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게 여기만 다듬으려고 해도 내 손이 마음대로 막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고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봤을 때 예쁘네요. 이대로 큐어링 조심히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얘를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은 편집을 할 때 어디서 샀는지 한번 찾아보고 자막에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번쩍이랑 그리고 분사되는 번쩍이가 있는 스티커인데요. 어떻게 배열을 하면 좋을까? 이게 이미 이렇게 두 개를 써버려가지고 오늘 스톤이 엄지에는 조금 큰 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중지에 조그만 거. 그리고 여기 풀스톤. 여기는 스톤이 없어요. 스톤 없는 데에다가 하나 붙여줄까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스티커입니다. 얘를 약간 아래에다 붙일까? 위에? 약간 위에다 붙일게요. 검지랑 살짝 다르게. 꾹꾹 눌러서 밀착시키고요. 그러면 뒤에가 살짝 투명한지 붙이면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더 자연스러워져요. 얘는 이렇게 두고 이제 또 다른 스티커들은 스톤을 좀 붙여보고서 느낌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막 했다가 느낌이 안 예쁘면 또 안 되니까 스톤 판을 가져왔어요. 이 판은 제가 유튜브에서는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블랙들이 있거든요. 블랙들은 정말 몇 개 없죠. 오늘은 블랙으로만 풀스톤을 한번 해줄 겁니다. 똑같이 프링글로 사용해가지고 요 글루로 붙여볼게요. 블랙으로 풀스톤해도 진짜 예뻐요. 이게 저는 지금 밑에랑은 다 실버톤으로 깔았는데 아예 올 블랙으로 깔아놓고 하면은 솔직히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실버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쓴 이 스와들은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실버 나이트 두 가지 컬러예요. 한 가지 같겠지만 그래서 잘 보면 실버 나이트는 까맣고요. 블랙 다이아몬드는 얼핏 보면은 살짝 크리스탈의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약간 애매한 이 안쪽에 얘를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엄청 차이 나지 않아요? 그쵸? 카메라에서는 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네. 실제로 보면 되게 차이나요. 어쨌든 요렇게 붙여줬어요. 반짝반짝 글루드라이어 좀 뿌려줄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제가 안 하던 스타일인데 어떤가요? 저는 요즘 또 이런 스타일에 빠져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지에다가 큰 거를 할 건데 스톤을 좀 찾아와 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큰 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가 조금 심심하다 보니까 이걸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아마 유튜브 하면서 붙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거예요. 요 오벌 13mm는 몇 번 많이 붙였었는데 요거 쿠션컷 10mm랑 같이 조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크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글루를 넉넉하게 짜주고 메인이니까 메인 먼저 그리고 옆에다가 오 크다 이렇게 올려줘 보았어요. 와 옆에 스톤이 크니까 들어가는 애들도 커져요. 29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앞쪽에는 그래도 또 블랙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쪽에는 또 블랙으로 그러면 요런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크지만 왕 크니까 왕 예쁘다.
이렇게 모양을 좀잘 잡아줍니다. 글루드랑 찍찍 뿌려줄게요. 그리고 이 블랙 스와 중에 가장 작은 거, PP18호입니다. 이걸로 여기 중지를 꾸며줄게요. 이거 붙이고 나니까 밑에다가 스티커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밑에다가 스티커 하나 해줘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보면은 남는 부분 있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 잘라줍니다. 약간 손톱보다 살짝 더 작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리프팅이 일어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짠! 이렇게. 한개더 예쁘죠? 다른 애가 너무 화려하니까 얘만 너무 심플하면 안될것 같았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얘는 작아서 글루드라인 굳이 안 뿌려도 될것 같아요. 이제 오버레이 하고 탑하면 끝! 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얘가 제가 안 끝냈네요, 아직. 글루드라이어의 유분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중간 체인. 체인을 잘라주고, 다시 또 픽스젤입니다. 큐빅 부분이 위로 올수 있게 이렇게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요틈 사이에 체인을 올려줍니다. 오, 요 포인트 좀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 요즘 사이사이를 그 스와로 채우는 거에 맛들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오랜만에 줄란 체인 쓰네요. 확실히 줄란 체인이 반짝반짝하긴 하다. 예쁘군요. 이렇게 큐어링 하겠습니다. 오버레이까지 다 하고 왔고요. 이제 탑젤을 바를 겁니다. 짠! 이쪽 손은 이렇게 완성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직접 한 네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케어랑 재고만 이제 실장님한테 받고, 네일은 제가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과거에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는 재고도 제가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셀프 네일러분들이 새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 노력, 정성 다 엄청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그 크레이지 탑젤이 없어가지고 그냥 탑젤을 이렇게 브러쉬 묻혀서 써보겠습니다. 예쁘게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아, 이게 일반 탑젤을 썼더니 막 줄줄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흐르는 건 단점이지만 다른 장점이 있다면은 얘는 요런 약간 묽은 애들은 붓자국이 생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한번더 큐어링. 아, 가지고 올 거였으면 엄지도 이걸로 할 걸. 엄지 여기 막다 흘렀는데 여기 이렇게 흘렀거든요. 이거 좀 갈아내야겠는데요. 짠. 깔끔하게 갈아냈습니다. 아, 이렇게 일두번할거 그냥 처음부터 크탑을 그냥 갖고 오지. 아무리 귀찮아도 괜히 딱그 용도에 맞는 젤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지도 열심히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옆모습도 보면서 능선도 잘 맞춰주세요. 크리티컬 라인부터 바르면 넘칠 수도 있으니까 셀프 네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끝에 프리엣지 라인부터 바릅니다. 열심히 돌려가면서 발랐으면 큐어링 해줄게요.